자리고 노래 자랑 전국 노래자랑 일요일 남자 송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네, 오늘도 변함없이 아나운서 임수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지금 여행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네. 텔레비전 앞에서 이제 오늘 어느 고장에 나올까 하고 기다리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네. 지역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어디로 가볼까요? 자, 오늘은 말이죠. 네.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가 봅니다. 네, 충청남도 당진시. 네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시 아니에요, 군이었지. 그랬죠, 그랬죠. 네, 예. 세상 많이 발전하고 또 넓어지고 좋아집니다. 네. 네, 그저 재밌죠. 네, 네, 네. 너무 너무 재밌죠. 예. 여기는 또 재미있는 게 네. 나오시는 분마다 무슨 꼬리를 가지고 나오셨어. 예, 예, 예. 네, 뭐 얘기도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서 하고 네. 소품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예. 그냥 홀로 나와서 그냥 노래만 부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많은 예. 분들이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 네. 또 벨리 댄스 주신 분들, 저희 그 노래자랑 무대에서 벨리 댄스 많이 봤지만 특. 특별히 이번에 화려하고 아주 멋지게 잘 추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한때 이 벨리 댄서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노래자랑에. 네, 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뭐 전문을 하신 선생님들 같아요. 오, 전문가들 같았어요. 예. 훌륭한 예술입니다, 예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네. 짝짝짝짝짝짝. 무조건 즐겁고. 재미있고 긍정적으로 살아라. 네. 뭐 이게 자기의 이제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참 귀담아 듣고 마음에 아직 담았어요. 네네.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대 코미디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웃으면 복이 와요. 예. 소문 만복네. 네. 했지 않습니까? 소문 만복네. 네. 얼마나 좋은 얘기들을 많이 배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말이죠. 이게 두견주는 또 어떤가요? 두견주. 이것도 네, 두견주. 제가 예, 맛을 못 봤네요. 아, 두견주? 예. 뭐 민속주죠, 민속주. 아. 근데 이게 말하자면 진달래꽃. 예. 그리고 찹쌀로 이렇게 빚어 가지고 아. 공을 많이 들인다고 그래요. 아, 공을 그렇군요. 많이 예.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네. 이것도 또 유효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아. 때를 맞춰야 돼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실치회하고 두견주하고 굉장히 귀한 몸이네요. 예. 네, 제가 네. 서해대교를 직접 한번 건너가야 실물 영접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다음번에 그쪽 갈 때는 당진 쪽에 갈 때는 꼭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네, 실치 축제가 있으니까 봄에 있죠, 봄에. 봄에. 예, 그러니까 놓치면 뭐, 안 되겠네, 때를. 뭐 요새 철도 좋고 예. 여러분들 뭐 오랫동안 시달리고 답답했습니다. 사실 이 화창한 계절이 돌아왔으니까 예. 여러분들 이제 활짝 열린 세상 나오셔서 금수강산의 맛을 실컷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아니, 또 시간 다 됐죠? 네, 인사드려야죠. 아, 아 네. 그러네요. 네. 네. 자, 저희들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네.